그럼 통신기 써가지고 뭐 연락할 수 있나요? 궤도에 진입했다는 거는? 어, 인터스텔라 연락. 어, 플라스틸 있다. 아! 죽었어. 아, 아 이번에는 근데 살리자 말씀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다들 조의를 표하는 느낌이네. 어. 한 번도 아니 근데 이거는 보자. 여러분들 이거는 운명에 맡겨야 돼요. 왼쪽 눈이 감염이 극심하거든요. 지금 86%네. 이분 수술을 해야 된다. 왼쪽 눈 제거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병원 침대가 없네요. 여기를 의료용 침대로 써야지 뭐. 어 파란 이불 덮개 파란색으로 바꾸면 의료용이구나. 어 아 마취부터 해야 돼요? 인공눈 없이 그냥 하면 안 돼? 탱탱볼 같은 거 넣어두면 안 돼요? 나중에 바꿔주면 되잖아. 수술을 잠깐 의학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일단 수술을 제일 우선권을 줘야겠다. 세뇨리타 씨 수술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감염 91%. 자 운명의 순간. 운명의 순간. 뭐야 수술 안 해요? 저기요? 마취한 거예요? 어 했나 보네? 무슨 마취를 벌써 했어? 신이신데? 거의 뭐 의료의 신이신데? 빨리 감염 지금 94%다 어 눈알 빼는 소리 들렸어. 어 막 가위 소리랑 막 야 이 소리 리얼한 거 보소. 자 제발 닭가슴살 씨 제발. 아 통신기로 눈을 사라고요? 통신기를 좀 쓸 줄 몰라가지고. 네. 눈알 뺐어요? 어떻게 됐어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아 왼쪽 눈 제거됐다. 아 트럼버 길들이기 눌러놓을게요. 네. 능력이 되면 닭가슴살 씨가 하겠지. 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연구를 진행합시다. 아까 전에 저희가 연구하려고 했었던 향균 자재. 오케이 연구 일어나시면은 총을 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시네. 아 눈을 사는 거는 눈을 끼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네 지금 아직 의료실이 없잖아요. 오 일어났다. 닭가슴살이가 드디어 일어났네. 야 여기 이거 무기 가져가세요. 닭가슴살씨 트럼보는 이분이 길들이는 게 아 된다 되는 것 같아. 갑자기 왜 체스를 하죠? 트럼보 어디 갔어? 어 가는데 트럼보? 저기 가는데요? 나 방금 눌렀잖아요. 눌렀는데?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원거리 광물 스캐너. 고급 부품이 필요하네? 고급 부품이 나 없어. 아 메카노이드 기계 조립대에서 해체가 가능하다고요? 여기에 메카노이드 해체라는 건 어 있다! 오! 감사합니다. 메카노이드 문에 두 개. 자 내그림 사라씨가 메카노이드를 들고 오고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대로 여기서 해체를 할 모양입니다. 아 해체하네.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플라스틸 나왔어. 여러분 드디어 플라스틸이 나왔습니다. 잠깐 플라스틸 3개 나왔으니까 아 그 잠깐만 저기 복합분석기가 플라스틸이 50개가 필요하네요. 저렇게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네. 세계로운 택도 없네. 이제 여기다가 저장구역을 생성하고 금이랑 은만 갖다 놓으면 되나? 이쪽에 금이랑 은을 갖다 놨어요. 여기를 제가 향균바닥으로 만들어서 의료실을 만들겠습니다. 향균타일. 닭가슴살씨 눈이 하나니까 총을 더 잘 쏘지 않을까요? 아 신박한 생각이네요. 네. 아 향균타일 만들 때 은 들어간다고요? 잠깐만 줄여 은 배터 아 여기까지 만들어버렸네. 여기까지만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가져가
의료실 크기를 좀 줄이자. 요 정도로. 아, 코끼리 들어왔어요? 어디요? 까꿍. 아, 저 코끼리가. 야, 이거 고양이 방인데? 아, 통신기를 클릭해보라고요?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게. 야, 내가 이거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전부 저기야. 여기 한번 연락해볼까? 삐빕삐빕. 상단 요청 긴급 군사지원. 어, 이런 게 있네. 상단 요청 되나요? 안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동맹이 아니라서 뭐 요청을 할 수 없네요. 동맹만 되는구만. 난 아무나 부를 수 있을 줄 알았지. 작물이 추위로 얼어죽기 전에 수확을 하랍니다. 지금 수경재배기를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난로 만들자. 또 어디 놔줄까? 여기? 파카 3개 더 만들고. 야, 코끼리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집을 막 들락날락거리네. 친구한테 인사하러 가니? 혼자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군. 아, 겨울에는 동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냥을 해야 됩니까? 아, 좋은 정보네. 아, 감사합니다. 너희 둘 사냥. 네 친구는 길들였지만 너희 둘은 사냥이다. 왜냐면 집이 좁기 때문에. 총 겁나 못 쏴. 와, 따발총을 이렇게 못 쏘시는 분은 또 처음 보네. 아, 참, 여러분들, 수경재배기는 여기 보니까 옮기기가 없어요. 해체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두고 그냥 새로 만들게요. 안에다가. 너무 평화롭네?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가? 오늘따라 되게 평화로운데? 습격도 없고. 오! 야, 오랜만에! 난민이 한 명 왔습니다. 아니, 교사라는 분이 이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까? 이분 선생님인데 거친 숨소리에 여성 혐오에 충격적인 외모를 갖고 있어요. 받아버렸네. 오, 잠깐만. 여러분, 습격을 4명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뭐 이름이 유인원, 금붕어, 왜 이래 이거. 원신들이야? 아, 버리자고요? 어떻게 버리지? 저도 저 사람을 버리고 싶긴 한데. 이미 받아버린 것 같아서. 자, 제가 잘못 받았네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 큰일났네요. 대비 안하고 있었는데 와버렸어. 와, 뒤통수 맞았다. 화살 맞았다. 화살. 저기 구해주세요. 와, 지금 줄레잡기 하나요? 쓰러졌어. 얘 도망가려나 보다. 빨리 이동. 넌 포위됐다. 넌 문 열고 나오는 순간 가는 거다. 오케이, 잡았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안 죽었네? 저도 저 사람을 버리고 싶긴 한데. 아유, 애매해. 뭐야? 아직 싸우고 있네? 오케이, 이분도 살았네. 의식이 없어. 이분 돌아가시겠네. 이분도 의식이 없네. 돌아가시겠네. 레고씨가 구조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템만 챙겨서 왔습니다. 박격포가 연구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방탄 장비 업그레이드 할게요. 방탄 장비. 안 죽어! 끈질기다! 왠지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성 혐오가 있으신 분하고는 같이 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가셨네요. 네. 코끼리 뭐 하는 거죠? 잡초 섭취 중! 아, 코끼리가 여러분들 잡초를 제거해주네요. 좋은 동물이네? 오, 코끼리가 구조나 운반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킬 수 있네요. 코끼리 좋네? 야, 코끼리가 저런 능력이 있었다니. 예상 밖이네. 여기 너무 어둡다. 스탠드 조명. 여기 좀 더 파서, 여기도 방 만듭시다. 뭐가 됐든 간에. 방탄 장비 연구 완료. 됐습니다. 이제 뭐 하기로 했더라. 아, 중화기 자동 포탑. 이제 웬만한 건 연구 거의 다 해가네. 앞에 쪽은. 아, 두 개만 만들자. 쟤 돈이 없네. 아, 만들어지고 있나? 오케이.
잠깐만! 지붕이 지지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 약간 불안하다 했더니 이게 파손돼버렸네. 지지대를 너무 멀리 설치했군요. 아, 이럴수가. 무너져보는 것도 꿀잼이었을 텐데. 아, 이 진짜로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죠? 우여곡절 끝에 많이 달려왔네. 이건 뭐야? 금붕어씨 여기 누워계시네, 아직. 아직까지 시체가 별로 썩지 않았어요. 밖에 지금 추워서 그런가. 잘 냉장 보관되어 있네. 연구만 기다리면 되네. 중화기 포탑 연구하려면 여기 이제 중화기 포탑 설치하고 여기 있는 문도 열어봐야겠는데? 여기 이제 애들이 나오면 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처리할 수 있게 포탑 진지도 만들어봐야겠다. 원자재 상선 형제 인터스텔라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원자재 상선? 그럼 통신기 써가지고 뭐 연락할 수 있나요? 궤도에 진입했다는 거는? 잠깐만, 우리 세뇨리타 씨가 한번 요거 써볼래요? 인터스텔라 연락. 오! 된다! 자, 여기서 되게 뭐 많은 걸 팔고 있는데 왜 이 돈이 690원밖에 없지? 플라스틸 있다! 플라스틸이 한 게 10원이네? 플라스틸 우리 몇 개 필요하지? 적어도 50개는 필요한데. 야, 이거 50개 사면은 돈 다 날리는데? 고급 부품도 있어요? 그러네? 고급 부품이 너무 비쌉니다. 플라스틸은 이미 6개가 있으니까 6개 빼고 44개 사고. 네. 금을 팔자. 금을 다 팔지는 말고 300개 팔면 되지 않나? 아니면 250개?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부품을 살려고 했더니 시청자분이 연구하면 된대요. 고급 부품 연구해보자. 다음 어딨지? 고급 부품. 고급 부품이 어디 있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거래하면은 좋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야, 지금 동네 아저씨한테 거래 아이디어 버프가 있어가지고 아까 아줌마가 거래할 때보다 훨씬 싸요. 두 개만 삽시다, 두 개만. 돈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저희가 복합 분석기를 만들 수 있고요. 원거리 광물 스캐너는 뭐야? 방금 부품 사지 않았나? 왜 고급 부품 없다고 나와? 몰라, 일단 복합 분석기부터 만들자. 작업대에다가 붙여야 된다는데? 이거 포장하고 해체하고 문을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바쁘다고. 바빠 지금. 누구야? 안 오네? 야야, 지금 추워 죽겠는데. 들어가 있어. 왔다. 끝났어? 오자마자 포탑에 맞고 그냥 한 명 죽으니까 도망가버리네? 이런 시시한 총 제가 잘 쓸게요. 무덤 또 추가해주자, 무덤. 이제 슬슬 그래나이트 블럭을 찾아야겠는데요? 맞아. 아까 알려주신 대로 그래나이트 없어도 되니까 딴 걸로 바꿔보자.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대로 화장터를 클릭해서, 오케이. 여기 있네. 이거 된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래나이트 블럭이 없더라도 화장터를 재료를 바꿔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로 시체 소각은 여기서 해야겠지? 전기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화장터에 위에 지붕 안 만들어주면은 터진다고요? 지붕 만들어줘야 돼요? 잠깐만, 구역에 지붕, 여기 지붕?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중화기 포탑 만들었으니까 설치해보자. 이거 먼저 해야지. 아까 이거 하다 말았다. 맞아, 이거 하다 말았어. 요거 설치해야 됩니다. 복합 분석기. 이게 이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절삭 작업대도 계속 돌리고. 맞아, 절삭 작업대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네.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도축도 좀 시켜야 되고. 습격 왔네요. 얘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죠? 얘 화염병 되고 있네?
우선 이쪽에, 아, 총 3대. 화염병을 던지려고 하는데, 어, 던졌어! 안 돼! 우와! 불났다! 대박! 저기요, 일라서 빨리 불 끌어가세요! 야, 좀 위험인물이네? 또 던진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죽었다.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얘는 도망갔구요. 어, 맞았네? 그러니까 동물광란, 아이고, 이런. 야, 너희끼리 싸워라. 그렇지. 그렇지. 아, 좋네.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네, 좋구요. 아, 우리 집에 오는데, 근데? 야, 여기 오기 전에 쏴 죽여. 아, 야, 너 어디가? 오, 안 돼! 야, 돌아와! 살아있니? 아, 건강하네요. 다행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무엇이냐. 복합분석기가 연구가 완료됐거든요. 건설까지 됐으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저격 포탑이 있고, 조립 작업대가 있고, 동면관? 와, 냉동시키는, 생물을 냉동시키는 동면관도 있고, 심층 굴착, 생체 신호 모니터, 뭐 해야 되나? 아, 저격 포탑이 땡기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격 포탑을 먼저 만들죠. 연구. 포탑도 추가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대형 포탑은 지금 재료가 없어 못 만들고요. 박격포는 만들 수 있다. 박격포의 사거리가 어떻게 되지? 아,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네. 아, 박격포는 맵 전체가 범위고 박격포탄이 필요해요? 사거리가 무한이라고? 아, 요런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구나. 박격포 진지는 여기 만들어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 앞에다가? 여기 하나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전기 화장터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 굴러다니는 시체들을 이제 태울 수 있겠죠? 여기도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고. 옷 좋아보이는데? 잠깐, 옷 좋아보이네. 벗겨, 벗겨. 아유, 너 너무 적나라하게 났는데? 자, 여기가 이제 전기 화장터인데, 여기서 시체 화장을 한 5개 정도 예약을 해주면은 시체를 태우겠죠? 요런 거. 어, 온다. 왔다. 태운다. 자, 여러분들,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이쪽에다가 화장터에다 사람을 태우겠습니다. 네. 시체를. 화염병, 수류탄, 저격소총, 돌격소총. 이제 방탄도 만들 수 있고, 아, 여기 있네! 폭탄 만들기. 어, 자, 이제 강철 박격포에 포탄을 저희가 넣어서 발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물질탄이랑 소방탄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네요. 소방탄이 물을 넣는 건가? 아, 화재 진압용. 반물질탄이 대폭발 화재. 어, 위험한 거네. 요거는 고폭탄도 불나는 것 같은데, 발화탄이랑 전자기탄. 고폭탄이 제일 좋아 보이네. 자, 그럼 기계 작업대에서 고폭탄을 한 5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재료가 어떻게 되지? 폭탄이 강철 20개, 화학 연료 10개. 어, 만들 수 있겠다.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리멀드 여기까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반이 됐네요. 일단 저장을 15번에 해야 되나? 어, 크레용밥 15번에 저장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팁 덕분에 되게 또 발전 많이 했네요. 뭐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될 게 남았지만, 특히 얘들을 다음 시간에 좀 처리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 못 보냈던 수송기도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고, 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도 함께 생방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빠이 빠이빠이.